못생긴 애라고. 못생긴 애라고 부르지 마세요. 저도 다 이름 있고 생명이 있는데 못생긴 애라고 하지 마세요. 못생긴 애도 생명이 있어. 생명은 다 있는 거야. 아니 그게 지구에 아니고 있는 사람. 아 근데 재현님 응? 양치 안 했죠? 응. 아 진짜 인간 진짜 짜증나. 어딨어 그걸 했지? 아 해봐요. 아 이거 이제 얘기하세요. 야 뭐야? 아 또? 너 지금 대행기 못 본 지 열심히 했어? 대행기 죽은 거 아니었어요? 얼굴 안 본 지 한참 됐어요. 진짜 얘 사무실 나온 지 한 달 3주 된 거 같아요. 그 영상이 하나 올라갔죠. 송대희 채널에. 아 질질 짜는 거. 아, 우울증이라고 하던데? 우울증 있다고. 맞아. 그래서 내가 오늘 대기를 찾아보려고 집에. 집 어딘지 알아요? 안산 몰라 물어봐야지 전화해. 왔어. 그런데. 에잉? 여기서 40분 가야 되는데? 40분? 아까 30분이었는데? 그냥 근데 멀어서 안 온 거 아닐까 이 정도면? 그러니까 너무 먼데? 이 정도면 그냥 멀어서 안 온다고 해도 이해해 줄 거린데? 저번에 우순이 집에 갈 때는 좀 싱글벙글하면서 약간 꼬장 피부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아, 무거운 마음. 너 어떡하냐 꼬장 못 풀었어? 그러니까 알려줘야지. 뭐를? 걔가 눈치를 많이 본대. 어. 눈치를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내가 이제 또 눈치 안 보기로 1인자잖아. 아 지금 추적추적 비도 내리네. 아 근데 나 얘네 집 처음 와보네. 여기가 그 유명한 안산드레아스. 여기 이제 승배가 비밀번호라고 다 알려줘가지고요 지금 그 대기가 무방비 상태로 집에 있다고 해서 쳐더라고. 무방비 상태로 우울증 환자를 위로해 주겠습니다. 바로 안방까지 침투해. 응. 입 벌려. 우울증 치료제 비타민 들어간다. 아, 아 왜 저래. 아 뭐해? 알콜이야. 너 좋아하는 알콜. 아 이게 뭐야? 왜 이러고 있어? 이 새끼 여기 구석에서 불 끄고. 아. 아 대기 좀 처음 와보네. 그러게. 야 근데 멀더라. 나? 어 너 안 올만해 회사. 내가 봤을 때. 어휴, 자 치료를 시작해 볼까? 아 뭔 치료를 해? 나 멀쩡해 이제. 아 여기 방송하는 방인가 보네. 컴퓨터가 세 개야. 와 이거 좋다. 나쁘지 않지. 어. 이거 봐, 이거 봐. 상추 쌈에다가 뭐 반찬 했나 보네. 야 진짜 누가 보면 여기. 야 상추 쌈은 왜 하나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? 뭐 먹은 거야 도대체 이게? 아 제육덮밥. 아. 야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. 야 진짜 심각하네. 이거 해먹어 그래도. 그러게. 어. 어. 뭐야 이거 반납 안 했어? 아 이거 반납해야지 인간적으로. 먼지 쌓인 거 봐. 아 이거 여자 꼬실 때 여기야. 야 갈 때 저 쓰레기 좀 버려줘. 아 그래? 어 알겠어. 아니 아니 나 말고. 야 뭐 먹을래? 좋지. 좋지 우리. 야, 요리해줄게. 약간 바 같은 느낌이네 이거. 어, 뭐야? 어 먹을 게 없는데? 야. 라면 좀 사와라. 아, 나 라면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거든. 아, 나 요즘 조적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. 먹어봤어? 응, 나 시켜서 먹었어. 시켜서 먹었어. 나도 시켜서도 먹어. 어, 개맛있어. 맛있어, 진짜. 아, 이게 너무 늦게 와. 맞아, 야, 엄청 늦게 오더라. 그러니까. 주문이 쌓여서 하루 1일 생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여기서 또 해. 어쩔 수가 없어, 1일. 야,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여기서 늦었구나. 나의 어필이 될지 모르겠어. 야, 근데 너 우리 온 거가.
좋아하는 것 같다 그냥? 사람 냄새가 사람 냄새 같은 줄 아니 뭐 싫어하는 게 1도 없고 놀라는 기색이 1도 없어요. 여기 강아지가 3마리야. 기다렸던 것 같아. 잠깐만 이게 어필이라고? 잠깐만 일단 어필이 안 돼.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. 너무 지저분한데? 이게 뭔가 섹스 어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10년에는 연애를 꼭 하고 싶거든. 섹스 어필 하겠다고? 이게 나에게 어필이 될지 모르겠는데 와 뭘까? 고매상 아 논란 한 덩어리네. 논란 상자. 맞죠? 이런 남자 어때요, 여러분? 아니, 어. 사용감이 좀 있는데? 어, 그럼 나 진짜 얘 컨셉이 아니야, 나는. 난 모두 리얼이야. 컨셉이었으면 좋겠는데? 그러니까. 이거. 이거는 여자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물고. 아니, 라면 좀 해봐. 사올게. 여기 근데 안산이잖아. 어. 갔다 와도 돼요? 아, 아니오메? 아이씨! 아, 맞네. 아, 근데. 일단 삼단봉 있거든 가져가. 나도 맨날 들고 다니긴 해. 결제를 뭘로 한다고? 어? 3억 3방. 너가 너가 두 번 맞아. 내가 한 번 맞을게. 3방. 어 좋다. 야 근데 어색하냐? 어. 이제 안 그래도 얼마 있으면 다시 살 거야. 아 얘기 들었어 뭐. 멤버 누구누군데? 여기에 기동이까지. 아 재밌겠다. 너도 컨텐츠 찍고 해라. 아 좋지 좋지. 나 그러면은 나 금연을 좀 하고 싶거든 이제. 포상금 걸고 좀 너네가 좀 잡아줘. 좋다. 야 너 완전 최선 타려고 지금 상담 받고 좀 좋아졌구나. 나 PT도 이제 끊었고 어 영어 과외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. 영어는 왜 하는 거야? 아 좀 해외 좀 다니고 싶어서 활동적으로. 그런 거 같다.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섹시해 보이잖아. 영어 하면? 응. 그러면 너는 영어 잘하고 어. 몸 좋고 어. 담배 안 피는 니도 가방 메고 다니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라면은 순라면 순라면이야? 아니야. 진라면 순한맛. 아야야 진짜 순한맛도 진짜 안돼. 아니 사람들이 이거 왜 싫어하는 거야? 진짜 안돼. 아니 진짜 이거 괜찮아. 진수는 진짜 안돼. 아니 진짜 괜찮아. 너 진짜 라면 모른다.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. 아야 이 진라면 순한맛 먹는데 아, 진짜 존나 대화 안 통해. 한번 먹어봐. 진짜 한 번만 먹어봐. 우리 할매가 해줄. 그러면 너 그 새봉 먹고 너 뭐 먹을래? 나는 녹화만 좋아. 아니 얘들아 이거 먹으라고 왜 한 번만 믿어봐. 아니, 부족해서 그렇지. 아니야 아니야. 야 그냥 내 이거 오픈해주라. 혹시 여자 팬들 아니야. 여자 팬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. 너 3일 안에 죽어. 그럼 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. 어차피 똑같을 걸? 긴장돼. 국간 거 먹으면 진순이랑 맞아. 멸칼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지금 병나발을 불면서 요리를 해. 아니 이게 낭만이야. 아니 야 이거 물 이 정도면 돼? 어. 이 정도? 근데 면을 넣어봐야 돼. 아 그래? 아이씨. 야 우순이 그 뭐지? 야 아씨 새끼야. 에이 왜? 아 뭐? 인텔 껴 있잖아. 아이고. 인텔 맞아 이거? 아이고 괜찮아. 아 괜찮아. 꼬물꼬물 되잖아. 이게 후추 같은 거라고 생각해. 씨발 개새끼. 야! 아니야. 아 개털이구나. 개털이야 개털이. 아 근데 이 물이 너무 아깝잖아. 아니, 털만 건져. 털만 건지라고? 나는 그렇게 먹는 스타일인데. 어, 아니야 나는 새로 먹어. 아니야. 잡았다. 아니야. 진짜. 아니 재현아 그거 봤어? 오전에 조회수 안 나온 거? 기분 개좋더라. 사실 손대익 우울증의 원인이 기울수 머리 자른 정상이 30만 아... 나온 거 보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. 그랬다고 하는데 바로 치료됐지. 어 바로 치료됐어. 내가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네. 너가 더 망가져야 내가 치료가 너. 너 콘텐츠를 한번 더 살짝 비공개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봐. 아니 그거 해주면 돼. 육개구. 제발 그래줘.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우울증 환자가 두 명이래. 너까지? 자동 증식인데 괜찮겠어? 물이? 고급 만드냐? 아니 야 청양고추 넣어? 어 좋지. 아니 근데 그럼 진매를 사는 거야. 진짜 순한 맛 살 거면 청양고추를 왜 넣어? 넣어야 돼. 들어가는 거 반, 진짜 나가는 거 반. 아니야 이거 들어가죠. 나 알지 이거 꼬리도 넣어야 되는 거지. 아니 이 새끼야. 진짜. 뭐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. 저거 뒤집개로 지금 라면을 젓고 있고. 아니 뒤집개로 라면을.
저희가 그 살균 소독된 젓가락 있어? 내가 또 설거지는 잘해. 먹어 먹어. 아 왜 자꾸 너네 뭘 자꾸 먹어. 그렇게 해? 걔가 먼저 먹어. 아 다이어트하고 있네. 아 괜찮다? 응, 괜찮네? 야 너 술을 대낮에 씨. 이게 담배 잘 와. 나 불면증이 있어서 걱정이다. 괜찮아.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. 뭐가? 우울증 이 정도는 아닌데. 뭔가. 그 우울증은 내가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못해 잘. 요즘 우리 세대들이 우울증 많을 거 같죠? 아 그지. 나 그래서 인스타를 좀 안 해. 아예 어... 남의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좀 우울해. 아, 우울한 게 알겠다. 그거를 알고 보거든. 남들은 그냥 이거를 약간 이 순간만 그거라는 걸. 근데 그거 알면서도 보면은 뭔가 막 부럽고 이러니까 인스타를 안 해 요즘. 요즘 세대가 비교의 세대야. 혐오와 비교의 세대. 또 시작된 거야, 철학? 철학. 근데 왜 그 이런 철학 얘기할 때 카메라 한 번씩 보냐? 그러니까. 그게 존나 역겹네. 너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안다, 봐라 이런 느낌으로 카메라를 비교와 혐오의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이 자꾸 이제 결혼할 때 느끼는 우울감이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. 뭐라 메이지? 매니지먼트? 그래. 제인은 얼마나 더 불러하겠냐. 그러니까 제가 너만 그런 거 아니야. 그래 힘내. 근데 너 아직 방송을 해봐.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? 아 방송은 힘들어. 기빨리다. 힘들지. 힘들어. 아 방송에 애들 와서 또 분탕 치겠구나. 맞아. 힘들지. 강퇴만 아, 하다가 실시간 방송이 끝나. 아니 이 새끼들 강퇴 하려면 무빙 쳐. 나가가지고 강퇴가 안 돼. 아, 그래? 없는 사람이라고. 아 씨발 새끼 한 번만 걸려봐. 또 나와. 아 그러다가 내가 씨발 영상이 뜸나. 아 온라인 두더지 게임 왕 온라인 벨트네. 맞아. 그 두더지 게임 방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무빙 치는 애들. 그만해. 나 진로로 왔다며. 아 아니, 컨셉을 글로 가는 거야. 네, 네. 잡히면 이제 영정 훈련하고 싶으면 만 원씩 주는 거야. 아, 또 하고 싶어서 살려줘. 한 목숨 해주지. 재밌는데. 너네 가. 야, 100억, 100억 금방이겠는데? 금방이지. 너네 가라, 빨리. 아, 이런 게 상처를 받는 말인가? 뒤에 가서? 사이즈. 하나, 하나.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. 우리 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. 아니, 오락실 펀치도 돈 내고 때리는데. 나 펀치기계다? 밥 먹고 서 있어? 아 나 그냥 침대에서 자면 되냐? 나 지금 존나 자고 싶어. 비면증 생길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안 돼? 밥 먹고 누워 있어. 아 스트레스 존나 받았어 순간. 이제 빨리 아, 가. 잘 먹었다. 아 자꾸 가래. 섭섭하게 한숨 때려야지. 너네가 섭섭하게 했어. 아빠 가. 아 개우바야. 나 로렌도 한번 해야겠다. 아니야. 아 가 빨리. 아니야. 아니 가. 아니 너 아니 더 안 나와. 청소 좀 해줄게. 아니 더 안 나와. 더럽다 더러. 난 내가 좀 좋아. 아니야. 야 이런 거 좀 깔끔하게 청소해. 아 뭘 청소해 이거 내 그건데 악세사리인데. 깔끔하게 청소해줄게 내가. 이게. 아니 왜 그래? 빨리 가 이제. 가 몸은, 빨리. 몸은 또 더럽게 생기네. 씨. 우울증 치료하러 가는 그 몸 챙긴다 뭐라는 게 어딨어. 그래요. 아니 가라고 빨리. 너 우리가 아직도 우울증 치료하러 온 거 같아? 아이 개새끼들아 빨리 가. 이건... 아니 내가 치울게. 아니야. 야 어떻게 씨. 아니 오마야. 오마야. 아니 이거 진짜 아니야. 아 밖에 있던 옷이잖아. 아 밖에 있던 옷이잖아. 아 개오마야. 아니 치울게. 아니 이거 장소만 바뀌고 무슨 이 집이잖아. 안 여기서 계속 지금 누워 있지 말고. 알겠어. 한 번만 더 우울해 봐. 알겠어. 또 온다. 그냥 1박 2일로 오는 거야. 알겠어. 야, 저거 꼭 버려줘. 다음에 캐리어 싸들고 온다잉. 알겠어. 한 번만 더 우울한 컨텐츠 올려 봐. 알겠어. 고생해.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 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.